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투 모바일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우리가 이제 모바일 이식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요즘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헤어 라인에 대한 디자인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팁 포인트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.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아주 전형적인 남자 타입 3, 4 정도 됩니다. 우리 남자의 탈모증은 타입 3, 1부터 7까지 나누는데 타입 3라는 것은 이렇게 M자로 올라가고 여기에 밀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3와 4 중간 정도 되고 요즘에 가장 흔하게 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할 때 보면 그 가장 흔한 연령이 과거처럼 4, 50대, 60대가 아니라 20, 30대 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젊으신 분들에 있어서 가장 흔한 타입이 이 M자가 올라가고 그 주변부의 밀도가 줄어드는 이 타입 3 아니면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M자를 메꾸는 거죠. M자를 메꾸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. 너무나 중요하죠. 만약에 이 환자분이 50대다 아니면 60대다 할 때는 요 포인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50대가 넘어가지고 탈모증이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그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.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20, 30대다 이럴 때는 요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여기만큼 해야 되는 거죠. 이 M자를 심었을 때 우리가 뒷머리에서 심게 되기 때문에 뭐 다 아시다시피 죽을 때까지 안 빠지게 되는데 근데 이 뒷부분은 이 별표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 빠질 수 있는 머리카락이죠.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예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이 M자도 심고 이쪽도 같이 심어야 되는 이유는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탈모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디자인하게 되면 요분은 요 로우 포인트를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 20, 30대는 아직도 요 포인트가 옛날에 있던 그 머리카락을 그 라인이 유지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높으냐 낮으냐를 일단 생각하는데 대부분 요 로우 포인트를 가장 낮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심으면 실패할 가능성은 아주 적은데 물론 가끔씩 환자분들이 이제 넓은 이마 때문에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은 요거보다도 좀 낮추길 원하죠. 근데 대부분 여기 낮춰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면 굉장히 좁은 이마가 됩니다. 저희는 설득하기를 요 가장 낮은 포인트에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또 원하시는 대로 밑에도 한번 그려서 반드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. 이런 경우에 이제 디자인은 로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M자를 만들게 됩니다. 만들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T 포인트가 여기 있죠. T 포인트를 약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T 포인트 요 앞쪽에 있는 머리 여기도 이제 신경들을 많이 쓰시거든요. 여기는 절대로 조밀하게 심어서는 안 되는 부위라는 거죠. 그러면 약간 그 조밀하게 심으면 원숭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는 라인을 세우는데 아주 너무 빽빽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디자인은 이제 M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가끔씩은 댁에서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. 내 머리가 어떻게 심을까 상상하게 되면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이렇게라는 건 이런 식이죠. 이런 식이죠.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. 약간 여성 쪽에 가까운 헤어라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. 근데 가끔씩
1년에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라운드 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리다 말리다 안 되면 이렇게 라운드로 심는 경우가 있죠. 본인이 원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, 근데 이렇게 심고 나중에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보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데, 아마 이 라인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남자분한테 흔한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상상했던 라인하고 좀 병원에서의 라인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, 병원에서 원하는 게 보통 남자들의 라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한 이 디자인은 남자분한테 잘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여성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, 가끔은 이렇게 여성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신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보통 로우 포인트를 잡고요. 그 다음에 요 M자로 이런 식으로 잡고, 그 다음에 여기 T포인트까지 이렇게 있게 됩니다. 그래서 T포인트를 이렇게 심고, 제일 중요한 게 여기 M자거든요. 요 M자를 일단은 여기, 여길 B라고 그러면, 요 A라고 그러면, 요 A포인트를 일단 굉장히 촘촘하게 심게 됩니다. 요 정도를 심게 되면 요 분이 한 여기 메꾸는 데는 요 뒤에 이제 빈대도 좀 있죠? 빈대도 있기 때문에 한 3천모 정도면 여기가 잘 메꿀 수가 있는데, 요 윗부분까지. 근데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여기도 심어야겠죠? 의사들끼리 이제 머리가 꽤 있는 부위에 심는 게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뭐 컨트롤시 논의가 있지만, 그래도 이렇게 밀도가 떨어진 부위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고 요즘은 돼 있죠. 왜냐하면 요 앞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부위는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 분이 만약에 여기 심는데, 여기 A 포인트를 심는데 만약에 2천모가 필요하다. 그럼 환자한테 2천모를 심으라고 할 것이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보면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같이 심어야 됩니다. 그래서 다 이렇게 아주 심한 타입이 아닌 3나 4일 때, 3나 4일 때도 모발의 양은 충분히 심는 게 좋은 이유가, 요 빠진 M자도 심어야 되지만 주위에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위도 반드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모발을 심는 게 환자한테 절대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모발이식 수술은 뭐 10번, 20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이 M자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밀도가 떨어진 데를 잘 심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이 포인트,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이 로우 포인트를 중심에 심고 그 다음에 여기 M자를 다시 하나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이 되겠고, 내가 요즘에 이제 요 T포인트에 대한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, 여기도 반드시 간과하지 않고 T포인트를 만들어줘야지만 예쁜 이마가 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 3등분 해가지고 요 코 길이와 비슷하게 하는데, 그래도 너무 좁거나 넓은 경우에는 요게 반드시 연연하지 않고 전반적인 균형과 심을 수 있는 모발의 양을 생각해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한 케이스 더 보여드리겠는데, 이분은 이제 3, 4가 아니라 좀 중년에 있어가지고 많이 빠져있는 환자분이 되겠습니다. 이 케이스는 그 환자분이 이제 5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, 아까 젊으신 분들이 타입 3, 4였다면 이분이 한 5, 6 정도 되죠. 예, 일단 여기를 보시면 정수리 쪽도 없고요. 정수리 쪽도 없고, 이 앞에 M자도 헤어라인이 무너져 있고,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겠죠.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.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에 따라 다르겠죠. 나는 여기 정수리가 신경이 쓰인다, M자가 신경이 쓰인다라고 얘기하겠지만,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헤어라인을 잘 만들어드리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그런데,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볼 때는 앞에서 보게 되거든요. 앞이라면 이 헤어라인을 중요하게 디자인을 하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가끔은 난 여기가 너무 신경 쓰인다 라고 얘기하지만 환자분한테 설득을 잘 시켜야죠. 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환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앞이 중요하고, 나이를 우리가 굉장히 나이를 많이 들어 보이게 하는 거는
헤어라인이 없을 때라는 걸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. 그래서 그래도 나는 여기다 그러면 포인트를 여기 둘 수밖에 없지만, 그렇지 않은 상태이라면 여기 앞에 헤어라인을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왜 이렇게 중요한 점을 포인트를 두냐면, 우리가 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발의 양이 이 모든 데를 다 빽빽하게 심을 수 있는 양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. 뒤에서 한 번에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뭐 5천에서 6천 모 정도인데, 글쎄요,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12만 개 정도의 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라면 한 3분의 1이라고 볼 때, 글쎄요, 한 3, 4만 개가 있어야 될 때거든요. 거기를 5천에서 6천 개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둬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만드는 게 아주 효율적으로 나중에 훨씬 더 보기가 좋게 됩니다.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빽빽하게 심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에 둔다면 여기를 굉장히 빽빽하게 심는 거죠. 빽빽하게 심고, 우리 지도에 보면 등고선이 있듯이 밀도를 약간씩 떨어뜨리게 심게 됩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요 부위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, 연출하기에 따라서 요 머리가 뒤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. 만약에 머리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비율로 심는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. 이 넓은 부위에 그냥 머리를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할 때 이렇게 넓은 부위에 5, 6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헤어라인을 잘 만들고 뒤로 밀도를 떨어지게 만든다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뒤에서 머리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, 우리가 이제 그 절개법과 비절개법을 같이 쓰는 혼용법이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혼용법, 절개와 비절개를 같이 쓰는 혼용법도 권할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그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의 그 헤어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, 디자인이 이제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. 모양도 다르고 접근해야 되는 방법도 다른 게, 여자보다는 남자분이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M자를 만들어야 되고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고,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, 물론 그 얼굴의 모양이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성에 맞게 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